자, 우리는 항상 내 인생 어떻게 멋있는 인생이 될까? 어떻게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안전하고 든든한 우리 인생을 지어갈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오늘 7장 말씀 후반부 마지막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28절에 읽었는데요. 보시면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7장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제자들과 무리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제 마쳤다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장 하는 이 본문은 예수님이 하시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리고 무리들에게 할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많은 말씀 중에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하는 중점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론 부분을 네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결론의 주제가 무엇인지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향으로 인도하는 분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 아멘.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넓은 문으로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다. 근데 이 좁은 문은 좁아서 찾는 이가 작다고 하죠.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승리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사실 주일날 그렇게 힘든 일 하다가 하루 쉬는 날 예배 나오는 게 쉽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과 방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이기고 이렇게 나오시는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판하지 말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죄인된 우리 사람은 이 비판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습관이에요. 이 지구상의 모든 인구 중에서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굉장히 일반적인 습관이고 죄인된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저기 죄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판하지 말라 얘기를 들었습니다. 늘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고 공격할 거리를 찾고 뭔가 비난하고 이런 게 우리가 이렇게 습관이 되어 있는 우리가 갑자기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찾고 장점을 찾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쉽게 한꺼번에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가지고 이제 생각하면서 아 칭찬해야 되겠다, 좋은 점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상대방의 약점을 훅 들어가고 너 왜 이랬어 이러면서 찌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책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또 주님 앞에 얘기해 하나님 제가 이래요, 제가 부족해요, 잘못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수없이 거치면서 주님의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 스스로 가기 어려운 하나님 말씀을 하기 위해 애쓰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와의 싸움을 하고 연책전쟁을 치르는 이 길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이 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문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좁은 문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고요. 두 번째는 보겠습니다.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부분은 네 가지 주제로 얘기하시는데 전부 다 두 가지를 대비되는 것을 서로 말해서 이렇게 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 자, 두 번째 15절,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네. 아까 이제 제가 또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했는데요. 비판하지 말라고 해서 선과 악과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찾기보다 좋은 점을 찾고
책망하기보다 칭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실은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행동을 하게, 나쁜 생각을 하다가 그 아니야, 약점 아니라 좋은 점은 뭐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생각 중에서 우리가 좋은 편을 택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런 편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해서 선과 악과 진리와 참을, 거짓과 참을 분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거짓 선지자는, 우리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고 소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 하고 대언하고 전해주는 자가 선지자잖아요. 근데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신 전할 수가 있는데,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게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마음대로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내서 전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 아까 거기 15절에 보시면은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노략질을 한다는 것은 사기를 친다, 사기꾼이요, 강도라는 거예요. 자, 1위는 여러분들 보세요, 양떼들을 지키는 목자에게 제일 성가신 존재가 누구예요? 1위죠. 1위는 양떼들을 해치려고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양은 우리 성도의 비유가 되고 있고요, 이 노략질하는 1위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런데 왜 선지자 역할을 할까요? 노략질하는 1위라는 거죠. 이 양떼들을 훔쳐가고 잡아먹고 빼앗아 갈 목적으로 선지자인 것처럼 접근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 16절에 보시면, 15절에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이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할까요? 16절에 보시면은 뭘로? 열매.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얼마나 이단들이 접근합니까? 그들을 뭐로 분별해야 된다고요? 열매로 분별 해야 됩니다. 열매로 분별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저희 성도가 이제 길을 가다가 건널목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좀 이제 마음이 급해가지고 발을 이렇게 좀 앞으로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우리 성도 발가락을 살짝 밟고 지나갔어요. 교통사고가 난 거죠. 뼈가 약간 금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뭐 아주 조금 경미한 사고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고니까 보상금을 받아야 되고 병원비를 해야 되고 또 일 못한 대가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얼마를 이렇게 보상하면 좋을까 이제 서로 얘기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많이 안 주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조금, 아주 조금 경미하니까 뭐 100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이제 얘기가 오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옆에 병상에 있던 환자가, 우리 동포 환자가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이 사람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거 거기 그 사람 얼마 안 주네. 내가 저기 아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1억을 받을 수가 있다고. 정말 실제로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좋은 거잖아요. 야, 발 조금 다쳐서 1억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이제 듣고, 근데 그 사람이 안내하는 대로 이제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1억 받으려고. 근데 거기가요, 신천지였어요.
근데 1억 받는다는 그 생각으로 가서 공부하고 뭐 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이미 이제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자, 이 사람이 1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1억을 준다고 했으면 1억을 줘야지.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 뭐 했어요? 거짓말을 했잖아요. 어떻게 그런 거 가지고 1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언행의 열매를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돼요. 아, 저 사람 거짓말이다 하면 저 사람은 안 돼. 접근하면 안 돼. 이런 거 여러분들 평소에 우리가 분별하고 살아야죠. 뭐 1억 준대니까 정말 주는가 싶어가지고 너무나 순진무구하게 그냥 다 끌려가가지고 하라는 데다. 그리고 결국은 지금까지도 거기에 다니고 있어요. 예. 이렇게 거짓 선지자는 그 사람의 영혼을 뺏어갈 목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이렇게 부합한 말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들의 열매로 알아차리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이 양떼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뭘 보고 구별하라고요? 열매를 보고 구별하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신문에 나오는 예, 그런 이제 이단의 교주 보세요. 뭐 성폭행죄로 감옥에 가 있고 그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의 열매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순진한지 이제 다단계 같은 데 가면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는 다단계에 가면은 막 이것만 하고 저것만 하면 성교한다고 해서 돈 얼마나 갑자기 내 호주머니 많이 들어온다 이러면은 목사님이 계신 곳이니 믿을만하지 하고 돈을 엄청 다 부어요. 그런데 분별하셔야죠. 목사가 왜 그 장사하는 데 있겠습니까? 그죠? 왜 거기 목사라는 이름으로 있겠는지 여러분들 보시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자 마태복음 7장 17절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예, 열매를 보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우리 귀에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5대 한족 가운데 이제 거기 있던 어떤 우리 사역자가 5대 한족 성도들에게 교회를 비난한 얘기를 하고 교회에서 하지 않는 말을 하며 자기네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따돌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을 아주 그냥 집단적으로 딴 교회로 데리고 나갔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했다고 모함을 하는 거죠. 그런데 목회사가 어떻게 모함을 하겠습니까? 그 열매를 보셔야죠. 모함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목회자를 여러분들 이 사람이 참된 목자인지 가짜 목자인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한 것 중에 굉장히 또 놀라운 거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다른 교회에 데려가면서 이제 뭐라냐면은 너희들 돈 한 달에 얼마씩 내 가지고 내 한 달에 70만 원씩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한지 이 말을 하는 사람의 이 언행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죠. 이게 맞습니까? 모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교회에다가 제단 위에 봉헌하잖아요. 봉헌한 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이나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건데 일단 교회에 봉헌하잖아요. 구약시대에도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먼저 제단 위에 드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이제 제사장의 몫은 제사장에게 이렇게 이제 서로 나눠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엘리의 자녀들이 이 사람처럼 그렇게 했어요. 제단 위에 제물을 올리기 전에 그 고기를 삶고 있는데 가서
재단 위에 올라가면 씻고 막 좀 그러잖아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좋은 거 먼저 가지겠다고 삼고 있는데 가서 전부 다 고기를 찔러보면서 갖고 갔어요. 재단에 바치기도 전에.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가문에 진노하시고 저주하셨어요. 이 너 두 아들은 같은 날 죽을 것이요. 너희 엘리 가문에는 노인이 없을 거야. 모든 자녀들은 젊어서 죽겠다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그 가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아까 우리가 읽었죠. 어디로 떨어진다고요? 지옥불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이면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을 경히 여기지 못할 겁니다. 존중하고 중시해서 그 말씀 따라 행동하고자 하는 예, 순종의 열매, 행동의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다고 해가지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이 있는 자는 진심으로 믿는 자는 그 진심으로 믿는 흔적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죠.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열매가 있을까요? 딴 사람들이 나를 보면 아우 저 사람 정말 정말 예수님 믿는 자녀 백성 같아. 정말 진실한 성도 같아. 우리의 열매가 딴 사람들에게 보여질까요? 보여져야 되겠죠. 진심으로 믿는 자는 어떻게 그 열매가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인데 네 가지 주제로 얘기한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를 분별하라. 뭐로? 열매로. 자, 우리 세 번째 보겠습니다. 21절로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21절에 보시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약간 혼란스럽기도 한 점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주님 부르고 주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주님을 부르는데 왜 천국에 못 간다고 할까요? 예, 그래서 약간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주여 주여 말로만 신앙하는 자예요. 행함이 없이 말로만 신앙하는 자예요. 진심으로 주님을 믿으면 그 열매의 풍성함 정도는 다르지만 요 조그만 열매라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열매가 전혀 없이 아주 그냥 말로만 예,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자. 우리 주님은 그 말하는 자의 진심을 알잖아요. 진심이 없는 자, 예, 겉으로만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자, 예, 말로만 신앙하는 자는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믿음에는, 진실한 믿음에는 행함의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 수도 있을까요? 있어야죠. 있어야죠.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부부 간에 이렇게 묘한 애정 전선에 이상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가끔 보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 어떤 그 남편이 이제 아내, 자기 아내에게 아침, 저녁으로 사랑해, 사랑해 얘기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정말 아내만 사랑하는지 알았더니요. 나중에는 저기 백화점에 가서 반지 사고 목걸이 사고 막 이런 비싼 액세서리를 사서 살짝 숨겨둔 여자친구한테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를 진짜로 사랑해? 아내를 진짜로 사랑합니까? 사랑의 마음은 행동으로 표현되어지죠.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는 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뭐 꼭 비싼 보석을 안 줘도 뭔가 이런 행위의 열매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말로만 주님 주님 하는 자는 진짜로 내가 믿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말로만 하지 말라. 열매로 너희들의 믿음을 보여라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 여러분들 보여집니까?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이 당신 보니 나도 교회 가야겠다 하시는 분 계세요? 당신이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게 이렇게 편할지 몰랐다. 야, 교회 참 좋은 곳이네. 나도 가보자 하고 따라오시는 분들이 정말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믿는 자는 행동의 열매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저도 예수 믿고 참 바뀌었어요. 그때 이제 둘째를 낳게 되고 둘째가 뇌수술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뇌수술을 할 때는 제가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만 주면요 내가 평생 신앙생활 잘할 것이고요 우리 아들 목사 만들겠습니다 하면서 서원기도까지 해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이 잘 됐어요. 얘가 건강하게 이제 퇴원을 해서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한숨이 푹 놓여지는 게 애기 본다고 바쁘니까 교회를 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애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안 가고 이제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는데 이 아이가 또 매일 아파요. 하루도 안 아프고 365일 그 가까운 소아병원에 안 간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을 넘게 내가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세 살 많은 형하고 우리 둘째 아들 그렇게 이제 둘이를 혼자서 이제 그 아픈 아이를 보고 있자니 너무너무 힘이 들고 무력감이 생기고 살 힘이 안 생기고 정말 완전히 막 내가 어떻게 숨을 쉬고 사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갔죠. 교회를 갔더니 교회 가서 하는 게 뭐였어요? 그냥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집에 와서 구역 예배드리고 이거밖에 안 하는데요. 예수를 만난 이 감격이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다리를 질질 끌면서 왜 사는가 싶어서 이렇게 그냥 한숨 푹 쉬고 땅만 보고 살던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이 아이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해줄 것이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된다는 이런 마음이 얼마나 평화가 오는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니까 너무 좋아서 내 생활을 돌아보면서 반성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어떻게 살고 있었냐면은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서 아침 늦게 아이들하고 아주 늦게 이렇게 늦잠을 자고 있으면 장로님은 아침에 회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깨울까봐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일어나가지고 조용하게 세수만 하고 밥도 못 먹고 회사를 갔어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게 제가 너무 반성이 되더라. 야,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 밥도 안 차려줬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느 날 하루는 아주 결심을 하고 일어나서 제가 이제 아침부터 일찍 이제 밥을 딱 차려가지고 이제 아침 드시고 출근하게 하고 또 나갈 때 문을 열고 병원까지 잘 다녀오시라고 또 이제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 더 열심히 다니래요. 교회 더 열심히 다니래요. 교회 가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한다고. 교회 더 열심히 다니래요. 진심으로 믿으면 열매가 있죠. 행함의 열매가 있죠. 진심으로 믿는다 하면서 행함의 열매가 없는 것은 가짜라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주여 주여 하는 자인지 진심으로 믿는 행함의 열매가 있는 자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어디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두 번째는 누굴 분별하라? 선지자, 네, 진짜 가짜. 세 번째는 참된 제자와 거짓된 제자는 어떻게 다른가? 참된 제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열매, 행함의 열매가 있다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열매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 부분 여러분들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 중에 마지막 네 번째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24절로 2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혜로운 사랑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되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이 네 번째 주시는 말씀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비하죠. 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고 합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 어리석은 자죠. 이거는 막 조금만 바람 불면 후딱 날아가고 무너지고 없어질 집이죠. 근데 그렇게 모래 위에 집을 눈 뜨고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자죠. 자, 반석 위에 단단한 바위 위에 집을 딱 세워놓으면은 기초를 든든하게 해서 집을 세워놓으면 아무리 비바람이 불러도 풍랑이 일어도 이 집은 날아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자, 어떻게 하는 사람? 24절에 보세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잖아요. 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냐면은,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피조물 된 우리가 이 세상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제대로 멋있게 든든하게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면 최고예요. 더 이상 좋은 게 없죠.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일지라도 거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행할 때 우리의 인생은 반석 위에 집은 지은 집과 같이 든든하고 안전하고 형통하고 그것이 최고의 복된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아차리고 이렇게 주님 주신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며 행동으로 열매를 나타내면서 사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오늘 성경은 산상수훈 결론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말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내가 순종하는 것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듣고만 그치지 마시고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 그랬잖아요. 듣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행함을 강조한다고 해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으며 이와 같은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십계명의 가장 사랑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두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 말씀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 오늘 집에 가셔서 전화도 하시고 한번 찾아봐 주시고 그러면서 주님께 존경과 사랑과 감사를 표하는 우리가 순종의 열매를 주께 드리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산상수훈의 오늘 결론 부분을 보면서 전반적인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우리 예수님은 무엇이 복이 있다 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했죠. 어떤 자가 복이 있는 거죠? 이 모든 자신의 힘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 율법은 행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행위를 일으키는 마음과 생각까지도 그 범위를 확대해서 그것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깊은 곳에 있는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으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신앙하고 사랑하는 참된 제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그 참된 제자는 자 상대방의 티를 보지 않고 뭘 한다고요? 내 눈에 들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성장하고 변화하고 예, 성숙된 신앙을 위해서는 너 왜 그랬어가 아니라 내 탓이요. 제가 잘못했죠. 주님 앞에 자신의 허물을 볼 수 있고 과감하게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께 나아가는 이런 자가 우리 주님께서는 참된 신앙을 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자 이렇게 참된 신앙을 하는 자는 진심으로 심령 깊숙한 곳에서 주님을 신앙하는 자는 그 신앙의 열매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보여진다는 거예요. 자 순종의 열매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의 열매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며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데 나는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가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